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신제품 소식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며칠 아파서 고생을 좀 해가지고 늦었습니다. 좀 아파 보이죠? 화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미 아마 신제품을 발 빠르게 구매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 고민하느라 주문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고객분들께 홍보하는 데 도움도 되시라고 오늘 한번 제가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의 없어서 화장 안한거 아니고요. 틴트하고 마스크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생얼로 나왔고 옷은 일부러 프리하게 입었습니다. 왜냐면은 제품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제 얼굴이랑 옷 말고 편안하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나온 틴트 상품 너무너무 고급진 립 리퀴드 벨벳과 립 리퀴드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벨벳 라인부터 설명하고 나서 리퀴드로 넘어갈게요. 케이스 너무 고급지죠? 살펴보면서 한번 특징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발색력이 굉장히 좋고요. 입술에 바른 거는 뭐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틴트는 발색력도 중요하지만 지속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손등에다가 발라보고 티슈로 닦아내면서 지속력도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벨벳 리퀴드 라인의 특징은요, 가볍게 발리면서 빠르게 밀착되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편안한 핏감의 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벨벳 라인 중에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오렌지 계열인 리빙 코랄, 핑크 계열인 마젠타, 레드 계열인 레드 마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방금 보신 순서와 마찬가지로 리빙 코랄, 마젠타, 레드 마커. 그리고 이제 발색력을 한번 볼게요. 벨벳 라인은 이렇게 테두리가 골드색으로 돼 있고, 리퀴드 라인은 실버로 돼 있어요.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 테두리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케이스 너무 고급집니다. 얼마 전에 만난 고객분이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바르니까 너무 예쁘다고, 너무 고급스럽다고,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말씀드렸더니 바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오렌지 계열인 리빙 코랄부터 약간 오렌지 핑크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등에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 마젠타. 핑크인데 굉장히 도도해 보이는 핑크 그런 색깔 같아요. 이런 느낌이고요. 리빙 코랄, 마젠타. 마지막으로 레드 마커. 이건 벨벳 라인의 세 가지 색상입니다. 레드 마커. 차이가 보이시나요? 리빙 코랄, 마젠타, 레드 마커. 제가 입술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가장 연한 계열인 리빙 코랄부터. 벨벳 라인은 바르면 일단 되게 촉촉하게 발려요. 부드럽고. 그리고 처음 발색력은 약간 립스틱 같은 느낌? 바를 때 팁은 이 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미세모가 사선형이라서 양 조절하기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선면으로 입술 중앙에 살짝 두드려 바르고, 바깥쪽에 살짝살짝 바르면서 음파음파 해주시면, 지금 저는 입술 전체 라인에 바른 게 아니라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도록 가운데 좀 진하게 바르고 끝에는 가볍게. 그런데 풀립 표현도 가능해요. 풀립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팁을 세워서 이렇게 눕혀서 바르는 게 아니라 세워서 테두리 전체를 라인 끝까지 바르신 후에 안에 다 채워 넣으세요. 립스틱이라고 하기에는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틴트라고 하기엔 되게 부드러운 지금은 입술 전체를 바른 거예요. 아까랑 조금 차이를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틴트는 바르고 오래 있으면 착색돼 버려요. 빨리 지울게요. 자, 리빙 코랄. 리빙 코랄 색상이고요. 지울게요. 네, 다시 혈색이 없어졌죠. 아까 확실히 오렌지 빛이었죠. 여기 손등에서 볼 때랑 조금 더 달라요. 입술에 바르니까 확실하게 오렌지 색깔이었고요. 저는 얼굴이 까매서 그런지 레드 계열이 더잘 어울려요. 두 번째는 마젠타. 먼저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도록 발라볼게요. 그러면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게 지금 바른 거예요. 이게 마젠타 색상인데 제가 풀립 표현을 해볼게요. 전체 입술에 다 바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틴트보다 훨씬 발색력이 좋아요. 이 벨벳이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훨씬 발색력이 좋고 선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예요. 요새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색상입니다. 이게 전체 입술, 입술 주름 사이사이까지 되게 채워지는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신기한 게 보송하면서도 입술 지금 싫으신가요? 주름이 별로 안 보이죠. 입술 주름주름 사이까지 채워지는 느낌인데 그게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벨벳 라인 안에 들어있는 블러링 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러링 겔이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채워서 커버해줘서 매트한 마무리지만 입술을 매끈하게 연출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마젠타예요. 확실히 다르죠, 아까랑? 지워볼게요. 빨리. 착색되기 전에 지워야 돼요. 제가 벨벳부터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벨벳이 그나마 리퀴드보다 착색이 좀덜 빠르게 돼요. 리퀴드는 진짜 금방 착색되거든요. 제가 벨벳 라인부터 보여드린 거고요. 벨벳 라인이 하나가 더 남았죠. 레드 마커. 먼저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이게 그라데이션 느낌이에요. 이게 레드 마커 색상이고 제가 전체 풀립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전체 입술을 가득 채워서 바른 거예요. 느낌이 그라데이션 느낌일 때랑 좀 다르죠? 어때요? 저는 좀 레드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고보습 레드 플라워 오일은 뭐냐면요. 세 가지 플라워 오일인데, 동백 오일하고, 로즈힙 열매 오일하고, 사플라워 오일. 이렇게 세 가지 레드 플라워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 유지 및 보습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량의 비타민이 피부에 자연 보호막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니까 이제 입술이 보호되고 건조해지지 않겠죠. 그리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요. 벨벳 라인 같은 경우는. 빨리 지워볼게요. 착색되면은 리퀴드 라인을 못 보여드리니까. 이게 립스틱처럼 무겁지는 않아요. 무겁지는 않은데 가볍게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가볍게 발리면서 매끈하게 연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벨벳 라인은 틴트와 립스틱의 중간 느낌? 발림성의 느낌은? 근데 기능은 틴트의 기능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고급진 틴트의 가격 궁금하시죠? 애터미는 정말 고객을 생각하는 거품을 쫙쫙 뺀 회사입니다. 글쎄, 이 틴트가요. 케이스 값만 해도 이 가격이면 너무 싼것 같아요. 11,800원입니다. 이렇게 11,800원의 고급 라인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주문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벨벳 라인은 품절 중이에요. 재판매 걸어놓으시고 재출시 될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깔끔한 표현을 위해 이 애터미 클렌징 티슈로 다시 한번더 닦을게요. 자, 이번에는 벨벳을 다 살펴봤으니까 리퀴드 라인을 볼게요. 이 리퀴드 라인은요, 워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물 같아요. 보통 틴트가 그렇죠. 그래서 발랐을 때 느낌부터 리퀴드하고 확 차이가 납니다. 색상은 오렌지 계열인 스윗 탠저린, 그리고 핑크 계열인 핑크베리, 그리고 레드 계열인 레이디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윗 탠저린, 핑크베리, 레이디 레드. 색상이 벨벳 라인이 이 워터 라인보다 살짝 더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도시적이고 좀 차가운 느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은 벨벳 라인일 것 같고요. 이 워터 타임은 상큼 발랄. 정말 과즙이 탁 터져 나오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발색력을 한번 볼게요. 아까 벨벳 라인 옆에다가 제가 볼게요. 이거는 오렌지 계열인 스윗 탠저린인데 물이에요, 물. 워터 타입. 이쪽이 벨벳 라인이고 이제 제가 이쪽에 리퀴드 라인을 발라볼 거예요. 그다음 핑크베리. 같은 오렌지 계열, 같은 핑크 계열인데도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핑크베리. 젊은 친구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 약간 벨벳 라인이 조금 더 색상이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원래 색을 입술을 진하게 바르는 편이 아니다 하시는 분은 리퀴드 라인이 맞을 거예요. 요거는 레이디 레드. 같은 레드인데 느낌이 다르죠? 레이디 레드. 벨벳 라인, 요게 리퀴드 라인이에요. 입술에 바르는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스윗 탠저린.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운데부터 발라주시고요.
바르는데 안 바랐죠. 워터 타입은 특징이 발색력은 있는데 이게 내 입술인지 뭘 바른 입술인지 모르게 착 그냥 착색되면서 내 입술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풀 타입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마찬가지로 테두리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채워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전체 다 바른 거예요. 다르죠?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발랐을 때랑 전체 다 발랐을 때랑 다른데 이거 리퀴드는 빨리 물들어서 더 빨리 지워야 돼요. 이게 지금 스윗 엔저린이에요. 이거 뭐 벌써 착색돼 버렸어요. 클렌징 티슈로 닦는데도 살짝 착색이 됐어요, 지금. 워터 타입은요, 굉장히 착색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난좀 빠르게 입술을 확 물들이고 싶다. 느낌이요, 벨벳라인은 바르는 느낌이라면 이 리퀴드 타입, 워터 타입은요, 물들이는 느낌이에요. 진짜 틴트가 보통 그렇죠. 빨리 물든다는 건 그만큼 내가 오래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거겠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타입이고 바르자마자 싹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촉촉해요. 워터 타입이니까. 그리고 스며들자마자 바른 듯안 바른 듯 원래 내 입술이랑 똑같이 표현되는 색깔만 입혀지면서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핑크베리. 20대 젊은 친구들이 상큼 발랄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이 색을 많이 쓸것 같아요. 지금 그라데이션 효과처럼 중간 위주로 발랐어요. 상큼 발랄한데 그렇게 입술이 확 튀지 않죠? 제가 전체 라인을 발라볼게요. 어때요? 아까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랑 전체 발랐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벨벳이 더 입술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이 얇은 분들은 전 오히려 벨벳을 추천드리고요. 입술이 약간 도톰해 보이고 도드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나는 바른 듯안 바른 듯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리퀴드 라인 가볍게 바르고 싶다. 둘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 레이디 레드가 남아있으니까 빨리 닦아볼게요. 너무 빨리 착색돼서 정확히 색깔을 보여. 지금 제가 이거 클렌징 티슈로 닦아냈는데도 좋은 특징이죠. 지속력이 오래 된다는 거. 그럼 안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워집니다. 이중세안 하면 완전히 지워지고요. 점점 빠져요. 지우고 나서도 이쁘네요. 처음에 되게 아파 보였는데 약간 생기 도는 그런 입술처럼 보이죠. 마지막으로 레이디 레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저도 이걸 되게 많이 쓸것 같아요. 먼저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도록 가운데. 지금 전체 다 바른 건 아니고요.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중간 부분은 진하게, 밖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음파하면서 이제 밀어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풀립 효과는 전체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부터 바르세요. 한 듯, 안한 듯,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때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낮고요. 좀 도드라지게 입술을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풀립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워터 타입을 좀더 선호하실 것 같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벨벳 타입을 선호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러면 지금 요게 벨벳? 요게 워터 타입인데 한번 닦아내 볼게요. 먼저 티슈로 닦아내 볼게요. 자, 리퀴드는 거의 그대로예요. 완전 착색돼 버렸어. 벨벳은 살짝 번지죠. 그런데도 안에 남아있는 기본 색깔은 착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색깔과, 자, 오렌지 계열은 닦아낸 데도 오렌지 베이스. 핑크는 핑크 베이스, 레드는 레드 베이스가 남아있죠.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 틴트들이요. 발랐을 땐 오렌지 계열인데 닦고 나면은 핑크. 발랐을 땐 레드 계열, 닦고 나면 핑크.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핑크 베이스가 만들기 쉬워서 핑크 계열을 베이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오렌지는 오렌지 베이스, 핑크는 핑크 베이스, 레드는 레드 베이스. 이게 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결국 뭐냐? 밥을 먹거나 뭘 하고 닦고 나서도 이 정도 베이스가 입술에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립스틱 같은 경우는 닦고 나면 또 다시 발라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틴트의 장점이겠죠? 이제 물티슈로 한번 닦아볼게요. 물티슈로 닦아도 많이 남아있죠. 지금 제가 한 5번 닦았거든요. 완전히 닦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클렌징 티슈로 닦아볼게요. 클렌징 티슈로 닦아도 한 번에 닦이진 않아요. 클렌징 크림을 한번 써볼까요? 아까보다 닦였는데 많이. 제가 지난번에 립스틱 때도 오래 놔두니까 이렇게 약간 틴트 성분이 착색이 되더라고요. 거의 닦였죠? 근데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클렌징 티슈로 닦았는데 안 그래도 틴트는 완전히 지우고 싶으면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클렌징 티슈 여러 번 닦았는데 살짝 남아있어요. 클렌징 크림을 하면 다 닦이려나? 샤워하고 나면 없어지겠죠. 이게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바로 고함량 색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터 타입으로는 굉장히 촉촉하면서 바르면 이렇게 흡수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워터 틴트와 앰프로일을 함유한 마이크로 젤이 입술에 터치되는 순간 매끄럽게 발리면서 즉각적으로 틴트 착색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보습 코팅막을 형성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가벼워요. 손에는 안 묻어나죠. 근데 입술에는 그대로 묻어있고 이게 립스틱하고 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그럼 이제 마스크를 써도 안 묻어난다는 거죠.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를 써도 이렇게 안 묻어나니까 여름에 틴트를 바르고 마스크를 착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세모의 특징과 고보습 레드플라워 오일을 함유한 것은 벨벳라인과 리퀴드라인의 공통점이고요. 가격은 벨벳라인과 리퀴드라인이 동일하고요. 제가 바로 마스크팩 테스트를 해보려고 피부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인데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 틴트만 딱 발랐을 때랑 어때요? 많이 상큼하고 화사해지지 않았나요? 네, 입술에 착 붙어서 마스크를 끼고 다녀도 묻음이 덜하고 이 상태로 마스크팩 테스트를 해도 패기도 전혀 묻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올 여름에 이 틴트 하나로 상큼 발랄, 화사한, 생기 있는 얼굴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